유 회장은 절대 깨어나서는 안 됩니다. 혹시라도 깨어나면 다시 손을 써야 하니 잘 감시하세요.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유 회장이 이렇게 됐으니 유광우를 제거해야죠.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비자금 유광우한테 뒤집어 씌울 겁니다. 비자금 조선이 책임을 물어서 검찰 조사를 받게 하고 그 사이 회사를 차지하시라는 거네요? 비자금 장부 앞뒤가 잘 맞게 조정해 놓으세요. 유 회장과 유광우가 함께 만든 것이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. 잘 처리하세요. 아버님, 들으셨어요? 아버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유광우 그리고 모성그룹의 운명이 모두 제 손에 달렸네요?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아세요? 걱정하지 마세요. 변일구 그 인간한텐 절대 안 넘길 거예요. 변일구가 모든 걸 차지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제가 다시 제거해버릴 생각이거든요.